글로벌 시장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양적 완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곳에 더 무게가 쏠리면서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함께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폭은 사실 약간 맞습니다. 미약했었어요. 자, 이번 주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신혁승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금요일 시장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자체는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었죠.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보인 반면 기관에서 연기금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또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 미국이나 이런 그 글로벌 증시를 보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이게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 뭐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식으로 굉장히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지표가 못 나오면 또 출구 전략이 지연되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경제지표가 또잘 나오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상승하는 형국이고요. 해석 자체를 그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는 상황으로서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면에 국내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 미국과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금요일 날그 연기금 등의 이제 기관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 상황으로 이런 부분은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안 좋은 지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투심이 매우 악화된 상태고 그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외국인 수급 유입과 그 기관 매도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은 그나마 이제 하락이 이제 멈출 듯한 흐름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좀 이제 슬슬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자꾸 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글로벌 네. 시장에서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뭐 주택 관련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해석 자체, 현재 그것이 어떻게 나왔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번 주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에서 이제 공방이 있겠으나 그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그 상승 추세는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주부터 연기금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그 하단 지지는 이제 가능성이 이제 나타났고요. 이제 즉 디커플링 해소가 이제 되는 이제 한 주가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추세가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 따라 이제 방향이 정해질 듯합니다. 뭐막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한 시장으로서 그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것에 따라 결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 코스피에서 계좌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살아나야 뭐 이런 방송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연일 코스닥이 뭐 암울한 전망뿐인데 역발상을 슬슬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았으므로 빠르게 접근하시지는 말고요. 천천히 그 바닥을 준비하고 있다가 추세가 회복되는 시그널이 발생할 시에는 매수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심이 좋을 듯한 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선은 뭐 코스닥 쪽이 좀더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바람 가지고 네. 있거든요. 뭐 그럼 그쪽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항상 월요일 아침에 갭 상승해서 시작해갖고 음봉 장세를 맞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부분은 항상 대비를 하시고요. 오전장의 상승 시에는 매수로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오전장을 관망하신 후에 저점 매수 또는 그 오후장의 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뭐 기존의 주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장에 매도한다는 것, 매도 또는 그 매도 후에 그 재매수 또는 홀딩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태블릿 PC 쪽으로 어떤 그 매기가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바이오 헬스케어의 그 메디톡스, 휴원스, 레오켄바이오, 바이로메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태블릿 PC의 이라이콤, 일진 디스플레이, GD나 SMAT, 또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제일모직이나 SK 케미칼, 수급하고 차트가 우량하게 보이는 덕산 하이메탈과 AJ 렌터카, 이제 바닥권에서 슬슬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바텍,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살펴보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유틸리티 쪽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경기 방어적 성격으로서도 굉장히 수급이 좋은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시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는 메디톡스, 휴온스, 레고캠바이어, 바이로메드 제시해 주셨고 태블릿 PC 쪽에서는 이라이콤과 일진 디스플레이, GD와 S맥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차트가 좀 변하고 있는 종목들, 제일모직과 SK케미칼도 있고요. 수급까지 함께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덕산 하이메탈과 AJ렌터카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도 추천해주셨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신혁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한주 되세요.